정부에서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가를 위해 3일 제한, 삼행 삼금 휴가를 제안했는데요. 삼행, 즉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거리 두기와 삼금, 증상이 있으면 여행하지 말 것과 3일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오염된 손으로는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휴가는 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이동하거나 현장에서 휴가를 즐길 것을 요청했는데요. 안전한 언택트 여름 휴가를 위해 예방 수칙을 꼭 지키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